뉴욕미닛에서 그 브로드웨이 쇼가 재개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 쇼 이제 하는 것들 뭐 그때 얘기했던 패스오버도 있고 컴 프롬 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뮤지컬들 그 타임 시간표고요. 이게 이제 티켓 가격 시간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에서 티켓을 사는 거예요. TKTS 티켓.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지금 창고가 닫혀 있는데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사는 거고 여기서 싸게 사는 방법,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라러리 그 응모해가지고 티켓을 라이온킹 같은 경우는 뭐 30불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뮤지컬을 좀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티켓 오픈하면은 줄들이 길게 늘어서 있을 거예요. 티켓을 싸게 사기 위해서. 그래서 여기 42가에 TKTS 창고고 여기가 그 유명한 볼드랍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타임스퀘어. 한인타운까지 지금 쭉 걸어서 내려가 보는데 사실 맨하탄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. 인종차별 뭐 가다가 아시안을 맞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 많은데 사실 방금 커피숍에서 한 차례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. 제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좀 난동을 부리는 그런 에피소드 조금 있었고 뭐 그래도 다들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보안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. 그러면은 42가부터 쭉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내려가 볼게요. 42가 오시면 여기 올라가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. 다들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.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는 그 전광판들 보는 재미에 많이 와요. 보시면 진짜 화려한 전광판들, 뮤지컬 그런 포스터들, 광고들 이런 거 나오고 왜 때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방탄소년단 생일을 맞이해서 전광판에다가 딱 뭐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저거가 그거 아니에요? 45가 여기 라이온킹 뛰어라. 여기 코로나 테스트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차 검사소예요. 지금 사람들 줄 서 있죠.
44가. 아, 우리 너무 이 그 영상에 매가리가 없나? 매가리가 없나? 여기가 자 44가하고 세븐스 에비뉴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. 우리는 까르미네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까르마인. 까르마인. 여기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에요. 예전에 아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은 랍스터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는 그 파스타가 있어요. 그 파스타 볼이 있는데 랍스터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와요. 그러면 그게 한 세네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. 굉장히 커.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무슨 이제 기념일이었어. 기념일이어서 왔는데 그 랍스터 파스타를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랍스터에 고무줄이 묶인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용기를 내서 매니저한테 여기 고무줄이 같이 이랬더니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음식값을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.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굉장히 넓고 화려하고요. 여기 아마 30년이 넘은 그런 곳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이제 포맷으로 만든 레스토랑이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러 오시고 또 여기가 지금 유명해진 이유가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흑인 여성 3명이 거부를 하고 웨이트레스가 욕을 했다 뭐 나쁜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그래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여기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온 김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레스토랑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. 50가 그 위쪽에 50가 쪽에도 하나 더 있고 이스트 빌리지?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추천합니다. 하드락 카페 여기도 진짜 많이 오지. 약간 여러분 저는 한 2005년에 멈춰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요즘 그 유튜버 분들하고는 좀 뒤처질 수도 있어. 하지만 약간 30, 40, 50까지 맨하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쵸? No, I'm fine. No, it's fine. For 2 hours. I know. We come back here. I'm not tourist. What about the tourists? They live here. 세븐스 에비뉴를 타고 쭉 걸어 내려가 볼 겁니다. 32가까지? 여기는 횡단보도에 차가 막고 있으면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절대 횡단보도를 막지 마십시오. 왜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 되게 낭만 있고 이런 데서 막 스팀 나와서 마를린 먼로처럼 막 치마 잡고 막 그런 거 상상하시죠? 실제로는 굉장히 걸레 빤 물 냄새가 나는. 와, 여기 레드 랍스터. 저 여기 미국 처음 왔을 때 여기 꼭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. 여기 예전에는 정말 줄도 너무 길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고 싶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. 그냥 랍스터 가게다. 네, 맨하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저렇게 2층 버스 투어 하는 그런 걸 많이 나눠주거든요. 아무리 내가 관광객 아니야, 나 여기 현지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. 믿지도 않아. 여기는 수베니어샵. 뉴욕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. 컵, 티셔츠, 뭐 이런 거 다. 기념품들. 그런데 사실 그 아는 분들은 이런 큰 데서 사지 않고 길가에 숨어 있는 곳에서 이제 사시죠. 옛날에는 티셔츠 한 3불? 3불이면 샀는데. 물가가 올랐어요. 세븐스 에비뉴 40가.
맨하탄에 있는 파리바게뜨. 37가. 36가. 여러분, 저 지금 대박 기억 하나 떠올랐어요. 저 2004년, 2005년 맨하탄에서 일했거든요. 36가. 맨하탄에서 연기학원 강사를 했거든요. 거기가 여기 같은데? 36가? 저 맨하탄에 출근하는 여자였어요, 여러분. 이 가게 예쁜데 뭐지? 들어가 볼까?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 위에 간판을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십시오. With work. 대마초 파는 곳이. 대마초 파는 곳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다. 혹하겠는데? 대마 용품을 팔고 있습니다. 이제 뉴욕주에서는 대마초 구입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맨하탄에 오시면 이렇게 가게들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아니 뭐야, 근데 이렇게 밖에다가 채워를 놓은 거 이 밖에서 피라는 얘긴가? 특이하다. 펜스테이션입니다. 여기 내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.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. 예전에 여기 스타벅스 있었고 그 다음에 저 AT&T 그쪽에 옷가게가 하나 크게 있었어요. J&J라고. 어, 스타벅스 아직도 있네? 레노베이션 하나 보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만큼이 옷가게였거든요. 제가 여기 옷가게에서 캐셔를 했잖아요. 손님이 정말 얼마나 많았냐면 캐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사람 있어요. 캐셔가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뒤까지 사람이 한 20명, 30명 넘게 막 늘어서 있었어요. 그 정도로 되게 잘 되는 옷가게였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인생 처음 아르바이트라는 곳, 파트타임이라고 하죠, 여기서는. 그거를 처음으로 한 곳이 옷가게였어요. J&J 옷가게. 그래서 여기서 옷가게를 하고 이 옆에 스타벅스에 가서 맨날 커피를 사 먹어서 스타벅스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이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이 동네방네 모든 유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저에게 갖다 바쳤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요 바로 앞에가 펜스테이션. 펜스테이션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라는 그 뭐라 그럴까 기차, 통근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을 타고 퀸즈에서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옆문이고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정문이에요. 정문이고 또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 이렇게 숨어 있는 맛집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Amtrak 기차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주요지입니다. 오십시오.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저쪽에 정문. 야, 여기 일하면서 여기 피자 가게 많이 갔고 저쪽에 짬뽕집 많이 갔고 여기가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
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바로 여기에요. 저 뒤에 구장 다 막아놨네. 저 뒤에 저거 우체국. 여기 진짜 커요. 여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, 여기가 아마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곳일 거고,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일 거고, 여기서 메이시스가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, 100년이 넘었고,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, 나무로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도 아직도 있어요. 그리고 예전에 메이시스 그 커스터머 서비스 6층인가 3층인가 뭐 어디 가면은 나 관광객이다 그러면 무슨 패스를 줬어. 그럼 그걸 가지고 쇼핑을 하면 택스 프리였던가 뭐 몇 퍼센트 할인을 받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.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2005년 뭐 2004년 이럴 때 옛날에 그 뭐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아 많이 변했다 진짜.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 헤럴드 스퀘어라고 이쪽은 이제 차가 올 수 없고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뭐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 굉장히 그 회사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저쪽에 보이는 저 코너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. 빅토리아 시크릿. 근데 그 매장이 지금 없어졌어. 예전에 정말 저기 그 신호등 뒤로 보이는 그 코너 건물이 빅토리아 시크릿이었는데요. 거기가 2층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나.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쇼핑을 갔었고 여기서 패션쇼도 했었고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.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한인타운이고요. 그러면 한인타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. 뭐 여기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? 여기 걸레 빤물 냄새 나요. 어 저게 줄이 많이 서 있지? 뭐 있나 보다. 지금은 뭐 코로나라 가지고 조금 그렇겠지만 이런 이벤트들 쭉 있고 여기 뭐 푸드트럭들 와가지고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딱 블락시켜서 차들 없이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요 앞에 건물 있잖아요. 저기도 제 추억이 되게 깃든 장소인데 저기가 아래층에 푸드코트예요. 그 푸드코트에 막 프레첼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 팔고서 저기를 진짜 열심히 갔던 것 같아. 그래서 저기서도 지금은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프레첼을 먹고 싶으면 항상 저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. 본격적인 한인타운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오 가방 보관 트래블 땡땡땡 광고하시려면 연락 주세요. 확실하게 광고해 드릴게요. 코리아 웨이 한국타운 궁서체 여러분 궁서체입니다.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인타운이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 여기도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. 저기가 강서회관이었고요. 지금 문을 닫았고요. 여기 원래 뭐였지? 식당이었는데 여기도? 한국 식당이 쭉 있습니다. 뭐 삼원가든 여기 옛날에 고려당이었는데 너무 옛날에 멈춰 있어. 2005년도에 멈춰 있어. 어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어디서 술 먹고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. 그 여기 아니지 큰 집이 여기 있지 원래 아닌가? 어 북창동으로 바뀌었어? 큰 집이 저 밑에였어요. 저건 금강산.
감미옥. 아, 감미옥. 알지? 아, 나 너무 헷갈린다. 어, 저기 제 친구네 레스토랑이네요. 러브. 진짜 많이 변했어. 많이 변했어. 저기는 진짜 맨하탄에서 핫하다는 아이들은 다 모여서 술을 먹곤 했던 곳인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야, 여기 아침에 오니까 되게 느낌 다르네. 밤에 왔을 때랑. 밤에 여기 진짜 막 약간 신촌 느낌 나면서, 강남은 아니고 신촌 느낌 나면서 바글바글바글 한대. 그래서 자, 42가부터 32가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봤는데요. 아,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힘드네요. 힘든 것도 있고 옛날 추억을 조금 돌아보면서 왔던 것 같아요. 어,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우리 보고 계신 분들 뉴욕의 맨하탄에 여행 올 일 있으시면 요거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옛날 좀 추억을 상기시켜보는 뭐 좋은 우리 동포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, 매주 이렇게 맨하탄 조금씩 조금씩 4050 템포에 맞춰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.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전 인사드릴게요. 안녕.